Thank you.
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주께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서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407쪽쯤에 보시면 룻기 4장이 있을 겁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어 부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는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수출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오늘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시면 아주 즐겁고 흥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늘 즐겁고 소망이 가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여기는 안 보이지만 나이가 많은 여인이죠. 나이 많은 여인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을 안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여기 일곱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위하여 낳아준 아들이에요. 아, 좀 이상하죠?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줍니까? 아,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즐거움과 행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아이가 누구의 할아버지인지를 소개하면서 그 설레임을 더 증폭시킵니다. 이 아이는 오벳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아들은 이새일 거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 설레임이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기쁨이 그리고 찬송이 이 본문에 가득합니다. 이 본문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가정에 이 기쁨이 있다는 것,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설레임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가정가정마다 이 찬송이, 이 생명이, 이 설레임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가족들 모였는데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은 가득하고 하늘 향한 찬송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뭔가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 오늘 읽은 본문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룻기는 길지 않아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런데 4장의 이 기쁨, 설레임, 이 찬양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여기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야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가 치리하던 때, 사사가 다스리던 때는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사가 다스리던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알아서들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알아서 살아가면 모두가 다 자율적이고 그래서 자유롭게 행복하고 모두가 다 꿈을 꾸며 살아갈 것 같지만 사사기가 보여주는 건 그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폭력의 세상이 됩니다. 어둠의 세상이 돼요. 잔인한 세상이 됩니다. 사사기가 그대로 보여줘요. 아마 먼 옛날 사사기의 이야기일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멀지 않을 거예요. 사사기의 시간이 뭐 1, 2년이 아닙니다. 사사기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점점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서로를 죽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집단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를 거짓으로 불의를 기뻐하기 시작하고 엉망이 되어가는 세상 사사기의 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긍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멀지 않아 점점 어두워지고 폭력과 온갖 혼란과 그리고 무서움의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룻기가 말하는 세상은 사사가 다스리던 바로 그런 때예요. 격정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경계를 침범해요. 이민족이 저민족을 침범하고 또 외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지파가 지파끼리 서로 일어나서 한 지파를 싸그리 멸해버리겠다는 계획들, 계획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들 실행하는 말과 되는 격동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입니다. 이런 불안과 격동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룻기를 보면 이 가정에 임한 건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기근이네요. 베들레헴, 데브라세, 기근이 옵니다. 가뭄이요. 모든 경제가 무너져버리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살아보겠다고 모압다 옆에 나갑니다.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으로 건너갔지만 거기에서 얻은 것은 별것이 없어요. 뭔가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가족을 읽어보려고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지금 이 가정은 어두움에 가득합니다. 정신없는 상황이고요.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득하고 어두워서 이제는 뭔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장은 정말 다르죠. 사장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아니 일장 처음에서 뭔가 무서운 일이 닥칠 것만 같아요. 여기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는 탄식이 있어요. 기쁨의 노래가 있어요. 여기는 눈물이 있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면 그 통곡이 더 슬퍼요. 통곡하는 사람들은 세 명의 과부입니다. 이 세 명의 과부라는 것도 슬픈데 그게 더 슬퍼지는 건 이 세 명의 과부가 한 집안에 사신다는 사실은 더 슬퍼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그래서 세 과부가 통곡하며 룻기가 시작됩니다.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항의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도 비슷하죠.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질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올바른 신앙인 거죠. 이게 의로운 신앙인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나와 함께 이야기해 보냐고 법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다 불러요.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해요. 여기 욥과 같은 여인 나오미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심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나오미가 묻는 건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로 있는 것인가?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도 많이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자꾸 지나가니까 짜증이 나시죠? 모르는 말 자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결단을 내려고 제가 합니다. 세 글자요. 헤세드라고 쓰시고 그냥 헤세드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실 수 있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헤세드. 자꾸 모른다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다른 교회는 모르고 우리만 아는 게 있는데요. 세 글자입니다. 관교동 이런 거 우리만 좀 알죠. 다른 교회들은 잘 몰라요. 관교동보다 헤세드가 더 쉽습니다. 헤세드 기억하시고 헤세드의 뜻은 뭘까요? 뭐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제일 간단하게 한마디만으로 사람들은 언약적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헤세드만큼이나 언약적 사랑도 의미가 잘 와닿지 않죠. 언약적 사랑은 뭡니까? 그런 사실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설명은 아예 더 복잡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헤세드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그냥 두 가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자비, 긍휼, 사랑, 선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긍휼, 자비, 사랑, 선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헤세드예요. 하나의 다른 의미의 그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진실함, 성실함, 충성됨, 변함없음 뭐 이런 거예요. 감이 오시죠?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이건 계속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거기에는 선함이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무언가를 좋은 것 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런 헤세드라 그러면 이제는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관교동만큼이나 쉽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물론 우리들의 사랑을 말할 때도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의미를 공유합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압니다.
엘리멜렉을 주셔서 엘리멜렉과 결혼을 할 때, 장남과 결혼을 할 때 분명히 나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세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행복하죠. 아들 두 아들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 이 일련의 선함을 보면서 나오미가 확인한 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야. 변함없는 진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 역시나 헤세드를 받으셔서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제 나오미의 이 믿음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헤세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인자하시기는 하셔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그녀가 선물을 주신 것 맞아요. 그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에게 주신 도움은 헤세드는 아닌 것 같죠. 물음표, 큰 물음표를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픔의 가정이 어떻게 이 기쁨의 가정으로 1장, 4장 만에 바뀌어옵니까? 루기가 말하는 대답은요, 그냥 헤세드야. 이 헤세드가. 이 헤세드가 이 기쁨을 만들어낸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랑이 세상을 바꿔낸다는 겁니다. 슬픈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바꿔내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가정을 소망으로 가득 차지하는 건 사랑입니다. 그게 지금 루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죠.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고, 사랑이 모든 문제에 대답이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예, 맞아요. 사랑이 바꿔낸 겁니다. 룻기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라는 사랑, 변함없는 신실한 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슬픔의 가정은 어떻게 이 기쁨의 가정으로 삶이 변합니까? 설교 제목처럼 사랑이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낸지 우리가 헤세드를 볼 겁니다. 사랑을 볼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삶을, 한 개인의 삶을, 한 가정을, 아니 어쩌면 세상을 바꿔내는 사랑, 그 헤세드라는 게 뭔지 오늘 이 루기라는 짧은 이야기 안에 가득 담아봤습니다. 먼저 나오미라는 이 여인을 보시죠. 나오미라는 이 여인, 이 여인의 헤세드, 이 여인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심장이 쿵닥쿵닥하고 얼굴에 사라지지 않는 미소, 그 미소를 띄게 하는 것, 뭐 사랑은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띄게 하고, 여기 보죠, 입술을 시룩시룩하게 하는 게 세상을 바꾼다? 그건 좀 이상하죠.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준 헤세드, 그 사랑을 보면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니, 있을 것만 같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바꿔냅니다. 나오미의 헤세드는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은 동정어린 희생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1장 8절부터 9절에 보입니다. 나오미가 하는 일, 이 시어머니가 하는 일을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자부는 며느리입니다.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신대요. 나오미는 그냥 자기에게만 뭐죠, 헤세드를 베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래요. 집으로 돌아가랍니다. 모압 여인들이에요. 어미의 집으로 가라. 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옵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헤세드, 긍휼을 베풉니다. 두 며느리를 보내요. 두 며느리를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희생입니까? 생각하신다면 보시죠. 나오미는 이제 과부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과부 여인이라는 건요, 아주 연약한 자예요. 이 여인에게 삶은 이제 끝입니다. 더 소망할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지 않고, 나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고, 나는 그냥 세상의 모든 폭력에, 위협에, 그리고 가난에, 빈곤에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짓밟히며 살아간 거예요. 내 삶이 그럴 겁니다. 내 며느리 둘, 이 모압 여인들이 내 고향,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잖아요. 기껏해야 나같이 살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못할 겁니다. 이건 정말로 살 수 없는 상황. 나는 죽으러 가는 거지. 사실은 베들레헴에 살러 가는 거 아닙니다. 나오미는 죽으러 가는 거기래. 인생의 끝에 이 두 여인, 이 두 며느리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모압에 가면 뭐가 좀 낫습니까? 그냥 하나 좀 나아요. 뭐냐면 각각의 남편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야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승리하길 원한다.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길 원한다. 너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디가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대요. 왜? 여인은 남편 아래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 오르바와 루시라는 두 며느리는요, 조금 슬픈 여인들이에요. 왜 슬프냐면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건 거의 아이 낳을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왜 10년 동안 이 두 가정이 뭔가 상하 제안을 위해서 가족 계획을 할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가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다가 있어야 됩니다. 낳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힘껏 낳을 수 있는 대로 낳는 거, 그게 계획이라는 계획이죠. 그렇게 10년을 어쩌면 매달 매달 아이가 오나 아이가 오나 기다렸어요. 10년이면 뭐 도대체 몇 번입니까? 몇 달입니까?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여인이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입니다. 두 며느리를 보내고 모압 사람들이 다 알겠죠. 이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일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데려갑니까? 누가 데려가요? 모압에서 살아가는 이 오르바와 룻은 집이 부유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보면 이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 집안이 변변치 않았을 거라고 알아요. 엘리멜렉의 집안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건너가서 왜 건너가서? 기근 때문에 건너가서 여기 흉년이 고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어서 갔어요. 그 얘기는 엘리멜렉 이 집안은 뭔가 내구력이 약합니다. 내구성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 굉장히 얄팍한 집안이에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겨우겨우 먹고 살라고 이방에까지 간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사람들이 기근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셔요. 뭐 아프리카 사나이 큰 집 기근 뭐 오랜 흉년으로 거기 있는 난민들이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하고 옆에 나라로 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건너온 사람들의 삶이 뭐 그렇게 윤택하고 뭐 대단히 번쩍번쩍합니까? 정말로 약한 사람들도 모아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시집 온 여인들입니다. 그 집에 시집 온다는 건 여인을 데려온다는 건요 어느 정도 뭔가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참금처럼 주는 게 있죠. 뭘 주고 받고 하면서 이 집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오르바와 루세 집안은 도대체 그 집 아버지와 어머니는 뭘 보고 이 집안에 이 딸들을 보냈습니까? 생각해보죠. 뭘 보고 보냈을까? 별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그냥 뭐라도 받고 보낸 겁니다. 루카 오르바가 좋은 집안 여인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보면 루시 굉장히 예뻤을 것 같죠. 루키에는 루시 굉장히 예쁘다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뭐 너무너무 예뻐서 모압에 가기만 하면 남자들이 다 달라져서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 가면 뭐 잘 살 수 있고 아니요 그것도 안 되고 게다가 뭐 아이도 잘 못 친 난 못 난다는 둘임이라는 딱지가 붙은 여자들입니다. 여기 나오미는요 이 여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와봐야 소망은 없어요. 그나마 그게 더 나아요. 간다고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도 희박합니다. 희박해요. 그런데도 보내요. 왜? 이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그럼 나오미에게 뭐가 희생입니까? 나오미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며느리 둘이에요. 아 갖고 있다 소유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나오미가 갖고 있는 건 이 둘이 다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뭔가 집안이 투자를 해서 여기 며느리 둘이 내 밑에 있습니다. 며느리 둘은 그 당시 뭐 상하관계죠. 나이가 많은 며느리,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들은 순종을 하게 될까요? 그게 나오미가 가진 유일한 자산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유일한 자산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가서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둘이 있으면 얘네들이 뭐라도 해주겠죠? 뭐라도 손이 되겠죠? 이게 가진 몽땅 다죠? 별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나오미가 가진 몽땅 다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냥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있을 자신은 없어요. 그래도 내어놓습니다. 이상하게 과부는 항상 두 랩돈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성에 보면 과부가 두 랩돈을 들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요. 오늘 나오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알량한 것, 두 랩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집으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사랑이 뭔가? 헤세드가 뭔가? 세상을 바꿔내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니라도 그 모든 것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자리예요. 이 셋이 울 수밖에 없죠.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들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가봐야 둘째 아니면 셋째 넷째 부인이 되는 게 최상일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도 그래도 남편 남자의 보호 아래서 그냥 일하면서 살겠죠. 이 남자들이 오르바가 루스를 데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노동력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얼굴 예뻐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할 테니 그 노동력으로 이 여자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그냥 그 보호 아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겁니다. 그게 생각하는 전부예요. 그 자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더 나은 것이기에 나오면 자기 모든 것들 희생하고 다 내어주면서 이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슬퍼 보여요. 하지만 시작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희생하는 사람들에서 동정하며 가슴 아파하며 가진 것도 없어도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원래부터 윤택함이 부자고 뭔가 몽땅 걸 예쁘고 뭐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래서 기쁨과 찬송 뭔가의 가슴 설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슬픔과 어두움은요 정말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둘의 똥밖에 없어요.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자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냥 둘째 셋째 넷째 부인돼서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뿐인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헤세드 은혜로 긍휼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내 가정에 가진 것이 두 랫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두 랫돈밖에 없는 과부는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여전히 그 사랑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며 동정을 가슴 아픔을 함께 우는 시간들입니다. 여기 나오미가 울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함께 웁니다. 세상이 바쁘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늘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뭐라도 갖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 다 희생합니다. 다 내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다시 또 내어주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려야 하지 않겠느냐. 또 너를 위하여 시어머니가 말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게 돼요. 안식이라는 말, 1장 9절에 있었던 그 평안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말입니다. 메노아예요. 내가 너에게 메노아를 주겠다. 메노아를 위해서 너를 또 다시 보내주겠다. 이 여인, 나오미를 잘 보세요. 나오미는 어떤 여자입니까? 내가 아프니 너도 아파라 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프지만 너는 아프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이 사람 나오미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니 너도 아파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 않냐.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 너도 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게 공의를 이룰 거라고, 그것이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말하지만 나오미는 전혀 다른 걸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뭔가 끝이 날 것 같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둘의 돈을 포기하면서 지금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너는 아프지 말라고 3장에서 다시 이 룻을 보냅니다. 이건 더 힘들어요. 왜? 룻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았어요. 베들레헴 왔더니 룻과 함께 살면 합니다. 룻과 함께 살면 룻이 나를 동양할 거예요. 적어도 내가 룻보다는 오래 살 거니 룻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 결국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룻의 동양을 받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나빠요. 왜?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될 거지만 룻은 그마저도 아닐 거예요. 룻은 나 동양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룻에게 제일 좋은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누군가 남편이 하나 생겨서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룻을 잘 보고 자비를 베푼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이 나오미는 또 다시 이 룻을 보아스의 자비 앞으로 밀어넣습니다.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하는 일이 무슨 그 자기 며느리 룻한테 룻에게 뭔가 남자를 유혹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추수가 끝나고 타작마당에서 즐거움이 흥겨움이 가득했을 때 사람들이 술 먹고 정신없을 때 그때 너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확
보아스를 덮쳐라. 보아스를 덮치고 뭐 증거를 잡고 뭐 사람들이 와서 막 부르게 하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너 그 보아스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산을 차지하고 나를 들어라. 지금 이런 계획이 여기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가서 옆에 누워있으래요. 누워있는데 발, 이불을 들치래요. 이불을 들치라는 건 뭐냐면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추워서 깨겠죠. 추워서 깰 거다. 그때까지 기다려 흔들어 깰 것도 아니고 나이 같다고 킹킹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입을 들쳐놓고 있으면 깨겠지. 깨면 너에게 무슨 말 할 거고 너에게 말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집에 가. 그러면 집에 오면 되고 그냥 너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맞이하면 그냥 너 아내로 가면 돼요.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자비를 기대하며 보냅니다. 왜? 나오미는 자비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많은 보리를 갖고 왔을 때요.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그는 보아스이기도 하고 여호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이제 확인한 거예요. 보리 한 자루를 들고 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헤세드 자비를 베푸셔. 보아스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셔. 그러니 그 자비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며느리를 가져다 놓은 헤세드를 누리고 헤세드로 한 행동은 자부를 위해서 한 행동은 자부를 보내는 일입니다. 자부를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요? 내 모든 것들을 또 다시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마지막 자산, 이 여인, 내 사랑하는 며느리를 며느리의 안녕을 위해서, 며느리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보내게 돼요. 그럼 나는 또 혼자 남은 거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비 하심을 믿고 나오면 자비함으로 내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뭘까? 헤세드가 뭘까? 세상을 바꿔내는 건 뭐겠습니까? 내 것 대신에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헤세드의 힘입니다. 헤세드를 확인하고 그 헤세드 안에서 헤세드를 베푸는 방식은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바꿔내셔. 어떻게 바꿔내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헤세드, 금유는 십자가에서 증거가 됐는데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비우고 오셨지만 남아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탈탈 싹싹 쓸어서 몽땅 다 내어주십니다. 갖고 있는 것도 다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은 가진 게 많으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뒤로 챙겨놓으시겠어요? 아낌없이 몽땅 다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뭔가 아무래도 곳이 기쁨의 곳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미의 사랑, 이 희생,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 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 희생하는 사람 없이 이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도 마찬가지. 이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작은 것으로 상관없어요. 포기하고 내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랩돈이라도 내어놓는 것.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약해요. 내가 가진 게 가장 없어요.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아니 두 랩돈을 내어놓는 것.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잔인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눈물 나는 일이죠. 탄식이 나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헤세드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 일이 없이, 아니 이 일이 있어야, 있어야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룻은 굉장히 특별해요. 이 여인은 과감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버린 여인 같아요.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니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시아버지의 집에서 남편을 통해서 들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룻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아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룻이 와서 알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삭을 죽게 하시는 법, 또 하나는 기업을 누르는 법, 또 하나는 계례결혼이라고 해서 결혼 아이 낳지 못한 형제, 아이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부인을 데려다가 아이가 낳아서 그 다음 대를 잇게 하는 것, 그 계례를 결혼하는 법 세 가지를 룻이 압니다.
롯이 제라지를 알아요. 근데 이것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헤세드로 가득합니다. 이방인인 자신이에요. 과부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과부와 보아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나그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딱 그게 롯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죄입니다. 보아, 어쩜 부모 떨어서 보아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선대한다는 것, 롯은 그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싸움이요. 아주 용감하게 싸웁니다. 롯은 싸우는 여자예요. 사랑은 이 과감하고 용감한 싸움에서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에 처음 왔을 때 돌이 추수할 때였어요. 롯이 기억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헤세드는 이삭을 다 뭐죠? 벼벨 때, 그 곡식을 벨 때 몽땅 끝까지 다 베지 않게 하셨어요. 차투리는 남겨놔라. 구석구석까지 다 베지 말아라. 거기 남아있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 와서 가져오게 하고 뭐 배나가 단쌓다가 단 묶다가 떨어진 것들 다시 주워남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게 뭐지? 아깝이 뭐 이럴지 몰라도 정말로 과부와 고하고 가난한 이 이방인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절절히 압니다. 그러니 롯이 손들어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갑니다. 밭에 나가면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를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그 어머니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어떻게 나잖아요? 손들고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는다는 건 수치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는 사람, 나 가난한 사람이요 라고 손 드는 거예요. 이름표 붙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다 띕니다. 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도 가겠대요.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죽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 종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갸리갸리하고 야리야리하고 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나 이삭 하나 너 이삭 하나 그렇게 주면서 이삭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을 주로 나온 사람들 여자만도 아닙니다. 아이들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우락부락한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뭔가 훨씬 더 배고프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개걸스럽게 먹고 아니면 우악스럽게 달려드는 사람들 많아요. 이삭을 주는다면 경쟁이 심각하죠. 부딪히고 아마 뭐 윽박 지르고 인상 쓰고 때로는 밀치고 하는 그 일들입니다. 아니 위험한 건 어쩌면 그 가난한 다른 사람들이 위험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 위험하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 가난한 여인 그것도 과부 아무 돌봐주지 않는 여인이 거기서 이삭 주고 있을 때 모두마다 너무너무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친절하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못 살릴 수 있어요. 뭐 많이 나오죠. 소설 같은 데 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가 주인이죠. 그가 주인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폭력적일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뭘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일입니다. 루스 뭐예요? 손 들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 있어요. 난 헤세드를 붙잡고 내 어머니 일을 위해서 난 헤세드를 베풀 거예요. 어떻게? 용감하게 싸워 나갈 겁니다. 이삭을 죽는 그 일에 두려움이 없이 이 여인은 달려나갑니다. 사랑 세상을 바꿔내고 내 가정을 바꿔내는 그 사랑은 내 그냥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입술이 실룩실룩하는 그 기분 좋은 사랑 롯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의 새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하고 힘든 일이어도 달려나가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한 사람의 삶을 이제 그 절망과 무서움에서 기쁨으로 바꿔내시는 그 일할 때 예수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수치를 감당하시고 그 위험한 길에 손들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 긍휼, 헤세드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해서 세상을 바꿀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헤세드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과 가슴 떨림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 십자가는 무슨 자리입니까?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랑이 뭐냐고요? 여기 롯을 보세요. 그 십자가를 보세요. 과감하게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싸우러 달려나가는 사람이, 내 시어머니, 내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내 나오미를 지키고 내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루시도 얼마나 용감한지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죽게 하소서. 가상살에 남은 것 아니면 다 추수 끝나고 일꾼들 빠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추수로 들어가는 것, 그거 가지고는 내가 내 어머니를 먹일 만큼 많이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삭을 축제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과부들과 이방인들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 여기 이 여인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에 남은 거, 땅에 떨어진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거기는 뽑아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 추수하고 갈 때 내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떨어지는 족족 내가 추수하다가,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이 얻어가겠다는, 풍성하게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루스는 욕심장입니까? 아니, 어쩌면 루스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at least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at most예요. 가장 많은 것, 풍성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가득할 것을 롯은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그냥 살려만 드릴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더 넘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내 어머니가 그냥 연명은 해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 넘치게 주실 것을 이 여인 루스는 믿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게 루시예요. 사랑은 뭘까? 여기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와라 그러고서 뭐 붓을 들어서 입술에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풀칠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냥 풀칠만 하고 지나가셨어요. 천만에 먹고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어찌게 하냐? 그냥 체면상 그런 말 안 나오게 열두 방울리를 남긴 거예요. 남기지 않느냐? 남을 만큼 더 먹을 수 그러니까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셔요. 사랑, 하나님의 헤셋, 긍휼, 자비하신 것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붙잡고 용감하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헤셋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과속하고 하지 마셔서 at least로 잡지 마셔서 그냥 죽지 않고 살면 좋겠고 우리 집에 그냥 큰 소리 안 나고 살았으면 좋겠네. 루스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비가 긍휼이 그리고 그 사랑이 뭔지 루스는 분명하게 아는 여자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나고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올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풀칠하고 연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빌딩 것으로, 하나님 주신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 그것을 소망하며 싸워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루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낮춰 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서는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로 먹으신 분만 아니고 예수님은 요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인도하기를 하늘 원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롯을 보세요. 롯은 어떻게 헤세드를 베풉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롯은 자기 시아버지를 위해서 싸웁니다. 시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랬어요. 사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라. 보아스가 뭐라고 할 거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된다고. 근데 롯은 그렇게 안 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드디어 보아스가 발을 씌워온다가요 깼죠. 그리고는 룻을 발견합니다. 가로대 네가 누구뇨? 9절입니다. 3장. 대답하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셔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누를 자가 됩니다. 룻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아스에게 요구합니다. 베들레헴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하일, 굉장히 유력하고 힘세고 권세가 많은 이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 루시, 과부가 가난한 여인이 지금 이 밤에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 번째는 일종의 청혼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나를 덮으래요. 나를 아내로 삼으래요. 당돌하죠. 나를 아내로 삼으래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모를 자다.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 기업 모른다는 건, 기업을 모른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밭을 대신 가까운 친족이 사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는 거예요.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 아닙니다. 기업을 모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또 게다가 형제가 아니니 계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 지금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 나를 아내 삼으시래. 당신 나를 아내 삼아서 아들을 낳자. 이 아들 낳아서 여기 엘리멘트 집안에 있는 이 기업 네가 좀 물러주고 네가 좀 사주고 나한테 빼앗기지 않게 잘 막아주고 니란 나를 결혼해서 아들 나오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오미에게 주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이 땅을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을 계속해서 이 아들이 당신과 나 사이에 나는 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엘리멜렉 집안으로 주자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지금 루스는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보아스가 어쨌든 원래 제대로 된 법도 아니에요. 보아스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형제가 아니니 계획으로 될 일도 아니고요. 기업 물을 거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갈 방법은 없어요. 루시 살 방법은 있습니다. 나오미가 살 방법은 있어요. 그것 지금 구하지 않아요. 루스는 지금 무슨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그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씨 좋고 부유한 어쩌면 좀 말은 많지만 그래도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시어머니를 책임질 그 남자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루시 구하는 건 지금 뭐냐면 내 시아버지 이 집안의 가게가 그대로 이어져 가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말로 내 가정에 내가 속한 바로 이 가정에 복이 되는 그 길이기에 나는 내 시아버지를 위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내 남편의 집안을 위해서 지금 루스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루스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가요? 딱 하나예요. 어쩌면 변치 않는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 자비함을 아주 극한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일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 계대교육을 하신 것,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집안을 기여하시려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기여 물을 자를 주신 것은 한 집안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한 집안의 재산이 빼앗겨지지 않고 그 집안이 대대로 그 미래, 그 소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남은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는 결혼하고 당신이 이 땅 물려주고 당신과 나 사이에 애가 나서 그 아이가 이 엘리멜렉 이 집안에 오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손해보는 일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루스도 뭡니까? 루스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을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루스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루스는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은 여자입니다. 10년 동안 무슨 아무 일도 없어서 아니요 별별 아이를 낳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한 루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베푸실 걸 믿고 지금 이 여인은 말받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아버지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내 집안에, 내 시아버지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내가 베푸는 헤세드, 나의 자비입니다. 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받는 일이라도 그 일이 정말로 복된 일이라면 끝까지 소망만 하며 그것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헤세드,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예요? 말도 안 될 것 같고 돼지도 안 될 것 같은 긍휼 끝까지 밀고 가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건만 떠나가고 떠나갔던 이 일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밀고 가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해보자고 또 밀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가져다 놓으면, 이 아들을 데려다 놓으면 될까? 신약에 보면 여러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을 맡기고 그 주인이 떠나갔어요. 뭐 했지만 여기 있는 악한 농부들이 뭐 별일 짓을 다 합니다. 포기하지 않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며 이 포도원을 어떻게라도 회복시키시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이 어떤지 루스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의 삶을 바꾸려는 것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꿈꿀 수도 없을 것 같아도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기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길로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헤세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우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삶을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방법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보아스는 어때요? 보아스는 룻의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보아스의 사랑, 보아스의 헤세드는 뭐죠? 자기가 가진 모든 힘,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한 뜻, 가난하고 연약한 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그냥 다 내어주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기업을 물러줘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닌데도 물러줍니다. 경제적인 손해죠.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에 주면 아들 기름에 드리는 모든 비용들, 그것을 자기가 다 대줘서 누구를, 엘리멜렉의 집안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하는 건 뭐 전형적인 호구짓입니다. 전형적인 호구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 일을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어떤 일을 해요? 기업 물르는 일, 고엘의 일을 합니다. 고엘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 형제들의 땅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형제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가인에게. 아벨 어딨냐? 가인에게 내가.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미 턱 막히신 거야. 흔히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부름받았어요. 형제를 지키는데 도대체 뭘 지킵니까? 형제를 지킨다는 건 형제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형제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형제의 소망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쩌면 먼 친척이어도 형제의 이 엘리멜렉의 집안, 이 집안을 보아스는 지켜줘. 고엘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형제를 지키는 사람, 고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야인이라고 부를 만큼 부요와 긍휼, 뭐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뭔가를 주셨고요. 이 사람 보아스는 그 모든 하나님의 헤세드, 받은 헤세드를 모를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예, 붙잡아주고 보호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습니다. 누굴 닮았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은혜,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이 고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고엘의 일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 어떻게 갖고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가진 모든 영향력, 자기가 가진 모든 부요함, 어쩌면 모든 그 완력을 다 사용해서 이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자기의 삶을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룻기를 보면서 사랑이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헤세드가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이 헤세드는 어디서 오죠? 예,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 헤세드를 주셔. 나오미가 발견하죠. 하나님 헤세드가 멈췄던 적이 없어요. 그 헤세드, 그 바둑과 나눠서 이 헤세드로 만들어진 자신의 삶을 만나오는 나무는 어떡합니까? 그 헤세드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죠. 몽땅 다 내어줍니다. 그것도 내 삶에 정말로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오면 내어주는 사람이 나오면 룻은 어떻습니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자기 이 며느리 룻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등유에 싸워나갑니다. 가장 선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내어 분투하며 갑니다. 세상의 악의와 싸워나가 세상의 선의와도 싸워나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싸워나가는 사람이 룻입니다. 악한 세상과 싸우죠. 어쩌면 세상의 선의 그것과도 다투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길에 모든 장애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룻을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며느리 룻은요 자기의 먼 시아버지 야곱을 닮았어요. 룻은 갸리갸리하고 야리야리한 여자 아닙니다. 이 여인은 먼 시아버지 야곱을 닮을 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끊임없이 그냥 붙잡고요 이 여인은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 이루어질 것을 밀고 나가 세상의 모든 악이 세상의 모든 선이 하나님의 뜻과 이 여인이 싸우면서 나가는 여인입니다. 금요일 헤세드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모든 모습이 보입니다. 보아스의 모습이 보여요. 룻의 모습이 보여요. 나오미의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은혜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어쩌면 프리즘을 통해서 스펙트럼으로 확 펼쳐진 것처럼 여기 이 세 사람의 삶으로 펼쳐져요. 왜 이렇게 평천 목표에 포기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어느 자리에
어느 은혜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루처럼 할 수 없어요. 또 루스는 나온 보아스처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아스는 보아스의 자리에, 루스는 루스의 자리에, 나오미는 나오미의 자리에 두셨어요.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그들에게 임했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영역함으로 변화된 삶을, 이 변화된 삶을 다시 그 헤세드, 그 사랑,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 부분적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긍휼로 새로워진 삶을 닮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가 행하시는 그 일을 모두가 다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하실 때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른받은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셔요. 여전히 그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동산을 아름답게 하시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헤세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베풀 헤세드의 방식도 사람들마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우리를 부르신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어쩌면 받은 은혜가, 또 여러분들이 베풀 긍휼이 아마 여러분들 형이나 아니면 부모님과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내가 받은 헤세드, 또 내가 행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 닮아가고 아들의 형상을 닮아 아버지 형상을 닮아가면 여러분 놓치지 마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주심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다윗의 이야기, 오실 왕에 관한 이야기, 세상을 새롭게 만들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며 베풀기 시작할 때 가슴이 설레시길, 뭔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용기와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 찬송, 설레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그렇게 삶을 만들어내던 이 길을 물로 보게 하셔서 주여, 주의 놀라우신 눈에 그 햇새도 변화된 우리들, 그 귀하신 눈에 영접한 우리들, 이제 우리로 그 햇새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 또 내가 산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해야 할 사랑과 내가 감당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시오. 두려움 없이 희생하며, 두려움 없이 싸우며, 두려움 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생명이 넘칠 줄 믿사오니 이 생명을 함께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누리는 귀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도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헤세드를 행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어줄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싸워나갈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내가 관대하고 내어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그 일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하심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 자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헤세드를 우리로 보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헤세드가 만든 나의 삶, 이제 이 헤세드로 다른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어찌 인도하실지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를 걸어가시는 용기와 능력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 분명히 보이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또 꿈과 소망으로 설레임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로운 배우시고 함께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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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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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가 봅니다. 주여, 환난의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를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사랑을 영접하고 바라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오니 보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변치 않는 귀하신 금유를 깨달아 안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선물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그 귀하신 메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화사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랑하는 부역시기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 주를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베푸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놀라운 신실한 사랑을 보게 합니다. 주여, 이 헤세드 은혜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은혜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아버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펼쳐질지 성령님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그 놀라운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실 때 아버지를 위해 해야 될 사랑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과 아버지 우리가 내가 모아야 될 희생이 보입니다. 주여, 이 귀하신 인도하신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행하여 주옵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가정 아버지 소망 가득하며 미래의 꿈들이 아버지를 날마다 스멀스멀 아버지를 점점 더 분명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격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줄 믿사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하나도 아닌 주 앞에 정말로 돈의 돈을 지었던 그 바보처럼 주 앞에 감사하고 소망으로 주를 위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계실까요? 이 시간 함께 예배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신데 일어나기가 힘드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축복만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 기존 구역장 보수 교육이 10월 20일 주일 오후 1시 50분에서 5시까지 국제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 교사, 성년 부흥회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근영 선교사님이시고요.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함께하는 성령 부흥회, 부모, 교사, 성령 부흥회에 함께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전석도 하모니운동회가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남동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미리 스케줄 조정하셔서 다같이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문의는 평사동 체육문화위원회 구용석 직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1시 45분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시간 약속을 우리보다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석 명절 기분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소동하는 모든 시어머니들은 희생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라.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고생하지 말라고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모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또 시아버지를 위해서 분투했으면 좋겠고 또 뭐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있는 집안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아버지들이 그 힘을, 권력을 가졌기가 쉬운데 그것들을 자기 위해서 쓰시지 마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권력이 이양돼서 모든 고상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상들은 권력을 이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집이 행복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힘들, 그 야일들은요,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귀하신 삶의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긍휼과 자비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가 베풀 은혜가 뭔지 분명하고 아름답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텐데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세요. 주님이 복 주십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주님이 복 주십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주님이 복 주십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저 앞에 나 섰습니다. 이제 제가 봉헌하고 주기도 써가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 예배한 일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데 삶의 어느 부분 하나 모자란 것 없이 주님이 채우시길, 영적인 복이 가득하기를, 주가 주시는 범사의 통통함이 있기를, 주가 주시는 강건함이 또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넘치게 주시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으로 새가족 교육을 수여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새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DT 도시리 돌아온 주일까지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이번 주까지 각 구역장 및 팀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직 회비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청년 성적 교육은 9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성적 대마회가 9월 29일 주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교회 1층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편연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식수인원 회차를 시작하오니 식사를 원하시는 주체분들은 각 구역장 및 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월 19일에 있는 전교인 학원인 체육대회 형제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원은 20명 모집하며 역할 당일 진행 사항은 정기 진행 보조 스텝입니다. 함께 생길 수 있는 형제분들은 오늘 오후 7시까지 저 또는 구역장 및 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유학을 떠나는 분이 계십니다. 스페인으로 1년간 유학을 떠나는 유학팀의 주 예은 장인이 계신데 원래 앞으로 초청일마도 같이 축복하고 불러줘야 하는데 뭐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이 옆에 있는데 부끄러워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예은 장인이 많은 분들은 또 안부 연락해 주시고 이제 잘 다녀오라고 많은 기대와 소망, 기도 바라고 또 돌아왔을 때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예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과정과 만난 가운데 귀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